일단 한국은행이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고 또 글로벌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채권 ETF가 또 랠리를 멈추고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되게 내수가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저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한국에 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11월 달 추천 ETF 또는 유망 ETF 전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에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10월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일단 굉장히 큰 호재인 게 우리나라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 제품의 가격만 다들 보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 나는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원유나 뭐 식료품이나 등등 수많은 제품들을 수입해서 그걸 이제 한국의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결국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교육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램 한 박스를 수출했는데 대신 드럼통을 수입한다. 이제 이게 현재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제유가가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한 박스를 수출하는 대신 그 돈으로 해외에서 원유 두 드럼을 수입할 수 있다면 옛날보다 우리가 두배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조건 변화가 플러스의 방향. 분자가 높아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수출 물가가 더 많이 오르거나 수입 물가가 빠지는 방향으로 갈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때 최근에 국제유가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 조건을 계속 개선시키는 요인이고 교육 조건들이 개선될 때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뭐 이제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은 건뭐 인정하지만 그거야. 2021년, 22년에 터졌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 그리고 미분양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하루아침에 될것 같지도 않고 또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 금리 인하도 되게 느긋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그쪽 부분은 우리가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제가 그래도 급박한 위기 뭐 이런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좀또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11월 경제 지표는 제 의견에는 교육 조건의 변화를 주목하시라. 특히 국제 유가가 한 60불대에 좀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도 엄청날 거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영업 수익 마진 이런 것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되게 힘들죠. 특히 한국 주식이 처참한 지경이죠.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소멸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고려아연, M&A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로 굉장히 주가가 잘 오르다가 또 빠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한국 주식을 여기서 팔기는 이제 좀 너무 싸다. 그리고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환경인데, 기업 실적이 정말 그렇게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았지만 SK하이닉스 실적은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 내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의 문제인지 한국 경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만한 그런 위험 요인들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주식을 그동안은 되게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지만 이제는 중립 내지는 비중 확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발표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8%를 기록한 데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 경제가 사실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열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재정 적자를 크게 확대시킬 그런 정책들을 되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미국의 재정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재정을 많이 쓰니까. 그러나 채권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여건이라서 일단 그동안 미국 국채가 되게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좀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투자 의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 근처에 왔는데
사실 이 정도 환율이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기업들 정말 웬만한 회사들은 저는 돈을 잘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문제들, 또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우리가 한 8,500억 불 정도의 순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 중에서 일부는 또 환율이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해서 국내에 가져오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더라도 일단 저는 좀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은 레벨이고 한국 주가가 좀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채권이 지금은 좀 매력 있다. 반대로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하다가 어떤 조정이나 이벤트가 소멸된 다음에는 잠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쪽은 좀 저는 약간 불확실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되고 더 나가서 국경절 연휴를 전후해서 중국 함정들이나 뭐 비행기들이 대만을 되게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금에 대한 선호로 계속 달려가는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최근에 강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약간 과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참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비중을 확대하자고 하니 좀 불안한. 그냥 저는 보합, 중립.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달러를 계속 팔아놓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모델상으로는 달러를 보유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을 보유하는 게더 낫다는 쪽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교육 조건도 좋고 미국의 소매 판매도 최근에 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달러 강세가 출현한 이유는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들과 금리 인하는 하더라도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전쟁 리스크들 이런 거 부각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강화될 수 있어서 달러가 강세로 간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러랑 금의 동반 강세는 결국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들이 완화되는 가운데 악재 노출 또는 뉴스 노출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달러가 뭐 강세 흐름 자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너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 금의 동반 강세 현상들은 좀 진정됐으면 하는 이건 좀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한국 국채 선물 ETF를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고 또 글로벌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채권 ETF가 또 랠리를 멈추고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또 채권 ETF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 특히 이번에 나온 뭐 9월 건설 산업 동향 이런 거 보면 되게 내수가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저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일단 국채 선물 ETF 한국의 국채 선물 ETF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한국 시장 모양이 참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이 많이 사라져 있고 특히 금투세 리스크도 계속 남아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만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우리 증시의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은 뭐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이제 선행지표를 할수 있는 구리 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급락세에서 돌아서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 우리 국내 교육 조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실적 전망 개선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분야 중심으로 해서는 접근이 가능한 레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